랩이면 랩, 노래면 노래. 넘치는 끼와 대체 불가 매력으로 똘똘 뭉친 유닛입니다. 무대 위로 올라주세요. 먼저 한아름 양이 리더로 있는 파랑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섹시아조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좋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황이 주황입니다. 제인이, 유나킴, 킴은 나눠야 돼요. 경쟁 구도로. 서로서로 이제 좀 의식하면서 할 수 있게. 이건 여왕의 책임. 3x의 charm 3배로 터뜨려줄 매력 매직. 얼핏에서 보여줘 나쁜 이미지. 난 이제 싹 다 버려. 나게 여기 왔어. 제인이 그리고 유나킴. 이건 뭐 운명의 장난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무대에서 또 배틀을 붙게 됐습니다. 다시 경쟁 상대로 만나게 된 기분이 어때요? 솔직히 제가 많이 졌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많이 어렸고 이제는 제가 20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제인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겨야 되지 않나. 제가 이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파이팅. 신선한데? 이번 달 이렇게 잘 자란 거 Blood type all you 가줄래 조명 허비 속에 취하는 나의 homie homie 지금 나 homie 소희 뭔데 궁금해 말해줘 맛있게 먹는다, 지원이. 진짜 맛있다. 지금 하나 먹으면 안 돼? 하나는 티 안 날걸? 앞에가 좀 약간 막혔어. 내가 하루에 10개만 안 먹으면 무시하시는 거야. 맞아, 10개를 하루에 10개를 안 먹는다. 그럼 한 7개만 먹도록 하자. 랩이랑 보컬이라고 포지션을 딱 나눠서 받은 팀이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좀 잘 살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랩을 하고 다 같이 즐기고 노래가 완전 받쳐주고 이게 완전 분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분리가 돼서 융합이 되는 랩이랑 보컬 둘 다 돋보이는 거, 걸그룹다운 거, 더 유명한 거, 더 사람들 알만한 거 그런 노래 없나? 일단 다 써놓고 비싼 남물 덮어 빨리 비싸게 비추겠어 나 덮을까? 오 언니 아 히티어 뱅크인데요 에 붙어 좀 부끄러우니까 저 혼자 어차피 다 볼 건데 뭐 50개 썼어요 해보자 이제 내 곡을 더 해줍시다 깊잖이?
지금 뭐 했자니 바뀌어. 제 생각에는 약간 변형시킬 그 약간 그게 없어요. 왜냐면 네, 어쿠스틱 버전으로도 너무 네. 많이 하셨고. 모르면 다 그냥 넘길게요. 네. 유명한 곡을 해야 되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3호선 매봉역 누구야? 언니 불러주세요. 언니 불러주세요. 아니야. 팀 매봉역 아 시간 흘러 드느느느느느느 불러. 모르구나. 매봉역으로 가실게요. 매봉역으로 가실게요. 노래방 가서 부르실게요. 박진영의 허니. 박진영 어머님이 누구니? 저는 만약에 허니를 할 거면은 어머님이 누구니 같은 거. 네. 어머님 중에 누구? 그럼 얘 떼고 제일 붙여봅시다. 오케이. 뗄게요. 네. 뗄게요. 뗄게요. 힙. 뗄게요. 받았어. 들어와야겠다. 입 들어와야겠다. 차가운 바닥에서. 토파는 드시네. 근데? 내가 어떻게 너의 관심을 끌어먹는 거야? 그럼 이렇게 먹어. 회사에서 뭐 있어? 넌 이미 걸렸어. 넌 지금 몇 번을 걸렸는데. 너는 다들 몇 개 먹었는지 생각해봐. 뭐 어떤 건지. 이만 박스 한 개? 그때이 다이어트 하는데 지원이면 안 한대요. 이래도 안 돼. 저는 여기 나오는 거 지금 회사에 지금 저한테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떡하지 해서 저 진짜 오디션 다시 나기 싫었거든요. 사람들 그럼 지겨워할 거고 솔직히 지겨워하잖아요. 쟤 왜 또 나와? 이런 얘기 뻔하게 나올 거 아니까 진짜 망설였는데 너무 그냥 방송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또 이거밖에 없고. 다 지금 스스로가 되게 위축돼 있다고 해야 되나? 나랑 카이는 순위 발표되는 날만 되면 잠을 못 자. 오늘도 진짜 어제 그 방송 보고 둘 다 너무 우울한 거야. 우울해서 막 둘이 울었다가 웃었다가. 아 진짜요? 술 한잔 했다가 얘기하고 또 울고 잘해보자. 우선 1등과 풀그룹 면제를 해보자. 진짜 꼭 1등 하고 싶어요 진짜로. 여기서 정말 잘하고 싶고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나왔거든요. 근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답답함이라고 해야 되나? 제 스스로도 지금 만족을 못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그게 진심으로 와닿고 좋아하실까? 그거에 대한 약간 좀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이번 미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1등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저는 자신감이라 그랬나 이런 게 없고 아 저는 잘 못해요 이런 성격인데 이번에는 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온 것 같아서 의견을 좀 주도적으로 냈던 것 같아요. 주황팀 들어볼게요. 처음에 하니 하면 Sorry baby, 너가 너무 예뻐서 Sorry baby, 네가 너무 예뻐서 Sorry baby, 네가 너무 예뻐서 어머님이 누구니? 헤이! 빠바바바바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벌스를 저는 이제 귀여운 친구들이 재밌게 막 이렇게 귀엽게 꿍땅꿍땅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는 어쩌구저쩌구 가사를 좀 개사를 해서 나 잘났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허리는 넘어가는데 거기를 랩 파트로 채워서 랩을 팀에 굉장히 진짜 유리할 너무 거야. 더운 거. 그치? 아, 진짜. 에이스. 그러니까.
너 최애가 누구니? 이런 거 약간 관계 고운하는 것처럼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냥 그 말 자체가 웃기니까 이목이 집중이 될 것 같아. 맞아, 웃길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최애 차에 너무 웃겨. 그 피아노 같은 거랑 스네어 정도로만 해서 둔딴둔딴둔딴둔딴둔딴둔딴 이런 거 해가지고 애들이 약간 칙칙폭폭 놀이하는 것처럼 처음에 약간 그런 거 좀 뭐 귀엽다. 눈이 달라 예뻐도 뭐 어쩌고 저쩌고 난 난 눈이 안 가 약간 뭐 약간 그런 거 진짜 귀엽다. 저기요 지원이야 너 진짜 좋아. 일어나실게요. 심각해. 그래 너 심각하게 지금 눈이 없는 거 알지? 지원이가 저는 맨 처음 파트 했으면 좋겠는데 알았을 때부터 난 안목이 달라 아무리 예뻐도 생크림이 모자라면 난 눈이 안 가 약간 이런 거 괜찮다. 세미 언니가 아이디어 뱅크예요 정말. 세미가 되게 생각이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갖고 있는 소스들도 많고 편곡이랑 악기 다룰 줄 아시고 좀 든든한 것 같아요. 그거 다 자기 떨어질 거 알고 미리 다 그렇게 하고 가려고 한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세미가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편곡을 어쨌거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 해놨으니까 제가 떨어지고 나면 언니가 이거를 잘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어떡해.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열심히 해서 그냥 그런 모습이 더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잘 이끌어주고 정말 저는 여기에 남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 무대를 한다? 아, 세미 언니 없으면 어떡해요, 저희. 이걸 내가 직접 하게 됐으니까 무대 위에서 이걸 하면 정말 짜릿할 것 같아.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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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올라 같은 몸에 원해가님 네가 나를 골라나 맞출 수 있어 섹시큐리 마주까지도 가만히 까만 내 다리를 쳐다봐 그럼 나 부모님은 유미 부모님은 유미 도대체 어떻게 널 이렇게 기죠 Shake that 뿌리 that 뿌리 뿌리 Shake that 뿌리 that 뿌리 뿌리 스치기만 해도 넌 나에게 빠질까 오빠 내가 밝게 낮으면 알 수가 없어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만 했어 난 그때서야 Got girl 다 보내 여유 어디 가겠니 남아치 여우 어디 가 덤비 괜찮은 질문 잠깐 내가 내게 묻고 싶은 게 있어 나의 아버님은 누구시니 잠시만요 언니 제가 누구예요? 글쎄 전 누구 뽑을게요? 혹시 나야 나? Break it down!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있는 멤버들이 제 눈에 다 들어왔어요.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잘했습니다. 파랑 팀이 준비한 피땀 눈물 무대 만나보시죠. 더 유닛! 셀프 프로듀싱? 아, 너무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스스로 해야 하니까 막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같이 따르잖아요. 의지할 동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조금 되게 많이 안도했어요. 사실 제가 진짜 아이디어 내는 걸 좋아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림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언제 또 해보겠어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관객들이 좋아하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동 이런 코드는 좀 흔하고 그렇게 하니까 좀 색다른 거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저도 언니랑 좀 같이 보면 좀 컨셉을 재밌게 거는 생각이 많아가지고 좀 경쟁적인 느낌 아니 만약 정말 진짜 재밌게 가던지 뭔가 그런 것까지 생각했어요 솔직히 일본에 그 교복 입고 춤추는 거 알아요? 아 정말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완전 진행하는 거 아 재밌겠다 차이가 딱딱딱 생각을 딱딱딱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주더라고요. 제 머리는 아이디어 박스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좀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좀 새로운 걸 도전해서 빅피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썬이랑 이 밴드랑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30초라고 지금 다 좋아. 약간 이런 거 같아요. 우리가 썬이 영화에 그 주인공들, 친구들이었다는 컨셉으로 잡고 뭔가 진짜 우리가 다 동갑 친구라고 생각하고 뭔가 맞아. 하는 무대같이 요즘에 유행하는 게 라틴 음악을 진짜 많이 들어요. 요즘에 그래서 아예 라틴 옷도 라틴처럼 입고 진짜 막 템버린 아 이거 너무 갔나? 아니 색다른 거, 진짜 색다른 거. 아무도 생각 안 했던 거.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하모니 영화 본 사람, 하모니. 봤어요. 그 애기들 나오면서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하고 촛불 들고 나오는 거. 합창단 아이들을 세울 수 있으면 애기들 이렇게 뒤에서 같이 뭔가 잠깐 앞부분에, 그러니까 노래는. 약간 애기들 올리고 싶어. 아니, 작은 감동, 따뜻함. 애기들이나 사람들 지금 올리고 싶어 하셔. 어떤 느낌?
안 올려주실 것 같은데. 근데 제네가면 98분 나와 안 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망토를 처음에 이제 빨간 망토 같은 걸 일단 입고 나와. 우리가 촛불을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거에다가 촛불을 딱 들고 나와서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더 유닛에도 축복을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다가 어쩌면 좋은 건데? 진짜 남자 노래를 뭔가 그렇게 편곡한다든지 이런 게 지금 이런 시간에 좀 맞는 것 같은데 이번 주 노래가 시작은 달콤하게 평범하게 나에게 끌려 약간 이런 거라 좀 엄청 레이백해서 그런 걸 초대 버전으로 막 안무를 우리가 해서 약간 이 노래랑 이 노래랑 되게 비슷했었네? 라고 생각하게끔 난 너를 원해 탁탁 막 이런 거잖아 미로틱을 오히려 초대 느낌으로 아예 초대 느낌을 모티브로 해서 미로틱을 하는 걸 차이가 음악적인 코드가 되게 저랑 잘 맞아요 음악적으로 약간 동지를 만난 기분? 다 좋은데? 약간 이렇게 반응해가지고 좀 뿌듯했어요 제가 동방신기 선배님들의 미로틱이라는 노래랑 은정화 선배님의 초대를 좀 믹스를 해봤어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해봐요. 네. 시작! 아슬아슬하게 날지나게 넌 내게 빠져 내가 내 품에 절로게 와 진짜 상상도 못했어 아, 나 듣고 니네가 되게 좋아졌어 전부가 지금 아니, 나는 이걸 이렇게 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림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했어요 네 저희가 독차요 상상 안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약간 개콘에서 본 거 같은데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과연 관중들한테 먹혔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솔직히 살짝 예상은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멤버들한테는 시간이 더 얼마 안 남았는데 불안해요, 조금. 피땀 눈물? 피땀 눈물. 피땀 눈물이라는 곡이 대중성과 인기도를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또 랩과 보컬을 둘 다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최적의 곡인 거예요. 피땀 눈물 넣어볼게요. 드디어. 됐다. 너무 길 빠졌다. 진짜. 저희의 셀프 프로듀싱 컨셉은 이 피땀 눈물을 뱀파이어 컨셉으로 무대 컨셉은 이건 이제 그 피땀 눈물의 뮤직비디오에 나온 그 세트장인데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는 경연이다 보니까 뭔가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잖아 그런 부분에서 너무 다크한 스타일은 오히려 마이너스 작용을 하지 않을까 내 피땀 눈물도 내 몸 안 영혼도 차가운 내 몸은 너로 인해 점점 뜨거워져 돌킬 수가 없어 너랑 사랑에 빠져 원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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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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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해 많이 많이 이거 참 좀 애매하다 애매하다 뱀파이어의 느낌에다가 최종적으로 되게 딥하거든 뱀파이어라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거야 지금 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이번에도 저희 팀은 이번에 좀 힘든 팀이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일단은 저희는 보컬이 확 딱
뭔가 터지는 사람도 없고 좀 여리여리한 스타일이랑 래퍼랑 많이 모이게 돼서 현 시점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니들이 재능인 거지.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능력인 거지. 스트레스 받겠지. 얘네들도 스트레스 받겠지. 근데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누가 내 맘대로, 뭐가 내 맘대로 되겠어. 하지만 그거를 잘 극복해 나가고 긍정적으로 해 나가고. 저는 그런 의미로. 그래. 뭔지 알아. 왜 무슨 차이야. 나 솔직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괜찮아.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약간 차이 씨가 되게 많이 맡아서 했어요. 그런 아이디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라는 아이디어가 많았고 이게 아무래도 미션 자체도 좀 지금 되게 어려운 미션이기도 한데 며칠 동안 좀 쌓였던 게 그날 터졌는데 경연 6일 남았는데 저희 아예 무대에 지금 설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다 지쳐버린 느낌?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다른 언니가 진짜 연습을 거의 못 나왔거든요. 언니가 너무 아파가지고 무대가 어떻게 보여질지 그게 조금 걱정돼요. 솔직히 자신 없어요.
베이스랑 센스를 조금 더 살려서 편곡을 조금 확 더 이렇게 싹 잡아줬다면 그 팀들이 모여서 프로듀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만족을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네. 연습할 때 유독 파랑팀 멤버들이 많이 아팠다고 들었어요. 지금 네. 어때요? 저희 파랑팀 사실 너무 많이 다들 아프고 연습 시간이 다른 팀보다 좀 많이 짧은데 그래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여자 랩 보컬 팀 네 우리 파랑조 주황조 네 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팀이 우승했을지. 사장님이 누구니 도대체 어떻게 널 이렇게 키우셔. 팀전에서는 우승했죠. 팀전수가 높아요. 너무 엄청나게 보상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더윤이 나와가지고 제 최고 뿌듯한 순간 베스트 원이었어요 오늘 진짜. 제 이번 미션 때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자주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팀원들에게 좀 미안함도 있고 미안함보다 솔직히 고마움이 좀 큰 것 같아요. 이해해주고 받아줘서. 그래서 좀 속상해요. 역대급 무대 탄생을 예고하는 퍼포먼스 라이벌 두 팀입니다. 두 팀 모두 무대 위로 올라주세요. 단연 투탑이었어 남자 댄스에서 필독이랑 의진 이 둘이 난 근데 어떡하든지 딱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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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 제가 제일 자신 있는 포지션인 댄스이기 때문에. 정말 제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고 저희 팀원들의 어떤 목숨이 걸려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정팀에게 패배를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봐봐. 그냥 그렇게 안 해봐. 다 다운어 어벤져스 팀 처음 해봐요. 필독 세용 잘하시는 분들 사이에 있으니까 저도 뭔가 으쓱하게 되고 아 빨간색이 처음 해보는 거 어때요? 나도 벌써 1등한 것 같잖아. 빨간 팀에 컬러가 됐어. 이게 처음 1등 팀이 빨간 조끼여가지고 와이파이 팀인데 약간 빨간 조끼가 강력한 팀이 생기겠어. 아, 파워레드가 그렇듯이 원래 레드가 딱 레드가 지금 레드가 원래 빨강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세용이 파워레인저 했잖아. 어 진짜. 저 파워레인저에서 레드였어. 지금 지구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새로운 전투가 시작된다. 파이어! 야 우리 파워레인저로 할래? 멤버들 예, 그러면 지금 변신하는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나나나나 모여해. 아이씨. 아 제가 방송 모니터 보니까 아 수영이 사실 세용이랑도 너무 친하기 때문에 팀을 해보자 했는데 이번에 또 같은 팀에서 좋은 또 케미를 또 보여줘야죠. 필독이랑 같이 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두근두근. 어머 우리
아, 근데 우리 자기 소개 한 번씩 아, 그래. 아, 잘한다. 먼저 일어나세요. 고향은 고향은 하늘이고요. 이름은 천사예요. 천사 SFE. 아닙니다. 저 고향은 충청남도 천안. 오케이. 7번이 아니에요? 저 전라도 출신에. 저 전라도 출신에. 전라도? 어디 어디예요? 어디예요? 전라도요. 전라도. 맞다 뭐라 해. 아시잖아요, 그래 맞는 거. 백일게 백일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신동민 누나. 저는 부산이고요. 저도 부산 출신이고. 부산에서 전라도 순천 출신. 이산에서. 경상도 둘. 충청도 둘. 전라남도. 경기도 한 명. 팔도강 한. 진짜 팔도강살인데? 충분히 완전 갈지, 승리로 갈지를 정해야 돼. 그 사실 내가 원래 저윤이 하기 전에 이런 것도 분명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끼고 있었던 곡이었거든. 뭔가 재밌는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은 곡이어서 이거 하면 대박이다. 그치, 안무 짠 경험이 있는 사람. 안무 한 우리 다 있네. 아, 나눠야 돼, 파트를 좀 나눠서. 브레이크 나온 데는 내가 저기 소스 다 알고 있어가지고 저긴 내가 일단은 내가 책임지고 짜볼게요. 원, 투! 근데 이게 손만 이렇게 하면 되게 없어. 따다. 몸 움직여줘. 근데 따다! 차! 어, 이 느낌으로 하면 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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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해보아. 좋아. 나도 되게 좋아. 중간에 한 번은 이 퍼포먼스와는 다른 느낌으로 무조건 믹스는 해야 돼. 아, 네.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지? 네. 한 방이 있어요. 아, 지금 그 느낌이야. 뭐냐면 니네 라면 먹잖아. 네. 계란을 안 넣는 느낌이야. 아, 그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알겠어. 계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견들을 다 내보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이디어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냥 킹스맨으로 가서 찬이나 누구는 안경이나 이런 소품을 좀 써가지고 뭐 우산을 펼치던가 지팡이를 뭐 이렇게 내리는가. 저도 얻어 걸린 것 같아요. 네. 얻어 걸렸습니다. 하나, 둘, 셋. 계란을 찾았다! 계란 이제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계란 하나 깐데 막 쌍란 나오고 막.
자, 한번 해보자, 음악에. 얘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멘붕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짜 저희들이 잘해왔던 셀프 프로듀싱이잖아요. 2조에 있는 퍼포먼스랑은 확실히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만의 내고 싶은 색깔을 확실히 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춥지 않아! 너무 따뜻하잖아. 머릿속에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때까지 미션 중에 제일 컸고 1등 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있습니다. 야, 빨간 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잘했습니다. 네, 예. 되게 짜임새 있고 네.
앞에 딱 음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시선을 잡는 네. 그런 우상과 뭔가 슈트에서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일하죠. 이미 자세가 돼 있다. 그렇죠, 그렇죠. 시작할 때부터. 네. 네.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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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고생했습니다. 이길 것 같은데. 네,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는 공룡화를 찾았어. 이만 하는 거면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선배님이 계단을 찾으다 주시면 저희는 공룡화를 찾았습니다. 공룡화를 찾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그 키가 한 소리가 키가 80. 80이요. 와, 혹시 대윤이 여기 안에서 큰 편인가요? 두 번째로. 아, 두 번째로? 와. 제가 두 번째로 잡거든요. 이게 필도 그 다음에 아마 절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70 이게 71. 필도 형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형이랑. 그러니까 내가 더 커. 네, 네. 필도보다 커, 더 커. 맏형이 의진이 형인가요, 그러면? 네, 제가 막내는 한결이. 네. 네. 막내는 좋은 점. 좋은 점이요? 응. 형들보다 어리다. 이거 알아?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싫다고 안 김치 못해 오지. 오늘은 피부도 중요하니까 팩을 하고 자야겠죠? 이따 몇 시간 뒤에 또 봐요. 나는 AX 스킨이요. 이거 이제 뭐 하시고 싶은 분이 있나요? 있으면 저는 솔직히 미리 조금 이번 욕심을 내고 싶어서 좀 리더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도 리더는 하고 싶은데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거 하고 싶었어. 저도 되게 춤에 욕심 많으니까 안무 짜는 것도 자신 있고 그래서. 대기 듬직하다 듬직해. 퍼포먼스 팀에서만큼 뭔가 안무 짤 자신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리더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여러분의 합을 맞춰가지고 불만 없고 네. 재밌게 네. 1등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리더에 진짜 딱 적합한 것 같아요. 팀워크가 있어서 좀 든든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좀 컨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는 무조건 섹시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한 명 한 명 봤을 때도 그렇고. 전 섹시 좋아해요. 섹시 좋아해요. 와, 저도 섹시 좋아해요. 일단 막 순서대로 틀어줄게. 이거는 조금 힙합적인. 아 이거요? 이런 건 약간 오프닝 같이 오히려 그냥 등장하면서나 세게 나와서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빅스 선배님들 사슬. 이거는 뭔가 인트로에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24K 매직. 이거를. 여기서 약간 섹시로 넣을 수 있고 뭐 스트릿 팝핀 락핀 넣을 수 있고 약간 보여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잘못 가면은 뮤지컬처럼 갈 것 같고 왜냐면 너무 할 게 많으니까. 약간 생각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티모테 형은. 우리 일단은 앉아보자. 네. 우리 일단은 어쨌거나 대충 의견들이 좀 나왔잖아. 네.
어쨌거나 우리 뭔가 좀 정하긴 네. 해야 돼. 네. 그러니까 네. 빨리 뭔가 그냥 지금 정하는 네. 게 나을 것 같아. 네. 일단 저 스테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스테이? 스테이 괜찮다. 저 스테이 괜찮아. 남자 빰빠 두두 빠밤빠바 빠. 네 맞아요. 은진이 형이 맞아요. 1&2&3&4&5 네 맞아요. 맞아요. 1&2 네 정확해요. 은진이 형. 얘들아, 너희들이 하고 싶다라는 음악은 뭐였니? 제드 스테이라는 곡은 대중성이 있니 없니? 일본에서 올라갔는데 한국에서는 많이 모를 것 같아. 그치, 그게 포인트야. 아는 노래를 일단 해. 다시 정해야 된다는 거. 저쪽은 지금 난리 났어. 솔직히 너희들보다 세. 벌써 비교를 당하네. 이러면 좀 위험한데. 저쪽 팀은 되게 강해. 지금 온갖 잡다한 소스들을 다 이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좀 걱정돼. 그래도 퍼포먼스 팀은 형이 애정이 있는 팀이고, 야, 비함 뭐니? 퍼포먼스 함 뭐니? 비죠. 그럼. 나는 너희들이 완벽하지 않으면 되게 속상할 것 같아. 네. 너희들도 만들어줄 테니까 대신 나를 따라와. 네. 네. 한번 해보자. 네.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와. 오케이? 네. 네. 자, 자 하나, 둘, 셋. 진짜! 네. 일단 얘기하고 지금 올라왔거든. 약간 네. 좀 열받았다 그래야 되나? 억울해. 억울한 게 좀 있어. 아니, 억울한 게 좀 짜증나. 짜증나. 약간 짜증나. 다시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퍼포먼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시선으로 한번 다가가 볼까. 하루라는 시간을 버렸지만 한 번 더 곡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성수 씨께 노래 바꾸고 싶어. 성수 씨께 노래 바꾸고 싶어. 어제 많이 시간 투자했잖아요. 근데 거기 갑자기 제가 또 노래 바꿔야 될 거 같다고 직접 눈치 보이고. 제 의견은 그냥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곡을 한 번 더 잘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 이거 깜짝 놀랐어, 솔직히 말하면. 이거 속마음 숨기고 있었구나. 눈치를 봐서 이렇게 하니까 나는 다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개개인이 이제 눈치 안 보였으면 좋겠고 일단 개개인의 생각을 뚜렷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스테이는 메인으로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고집이 아니라 그냥 처음 갖고 있던 약간 심지 같은 거는 세우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리더 티모테오 군이 어느 정도 생각이 또 뚜렷하니까 그 의견을 계속 이제 고집을 하더라고요. 퍼포먼스 2조 네. 이 검정팀 네. 제가 어제 얘기했던 거 네. 대로 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곡 선정이 중요해. 너희들은 이미 곡 선정에서 얘네한테 1패를 했어. 지금 춤 잘 췄어. 다른 타 아이돌들과 같이. 그냥 늘 그런 식의 안무들.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 의진아, 이겨보고 싶잖아.
아니 또 질 거야? 아니야. 중간 평가 때부터 비교를 당해버리니까 창피했어요. 네가 이 곡 선정을 다 할 때 100% 자신감이 있니? 네. 있었어? 네. 한 소리 있었어? 한결이는 있었니? 승진이 있었어? 아니요. 성학이는? 저도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호준이는? 저도 좀. 팀워크 이런 거야. 네. 팀워크 형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뭔가 저도 생각해놓은 그림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형이 너무 확고하니까 나도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도 형이 딱 그렇게 쳐내니까 뭔가 좀 의욕이 떨어졌어요. 뭔가 하고 싶다는 게. 말을 하고 싶어도 이제 어차피 해도 뭔가 또 까일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형이 리더 역할을 조금 잘 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고 엄청 미안했어요. 이제는 뭐 너도 이제 네. 지금 이제 어떤 팬인 줄 알 것 같고 안무만 잘 맞는다고 합입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거에도 합이 잘 맞아야 팀워크도 생긴다고 생각을 해. 응용을 하면 돼. 일단은 시간이니까 스테이로 가자. 오케이. 둘, 셋. 스테이팽 화이팅! 이제 딱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냥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실수한 거고 이걸 지나고 나면 제가 잘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템을 조금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레이스 달린 끈 있죠, 긴 거. 눈을 가리고 그 하나, 그다음에 로프타이라고 있는데 그 넥타이인데 여긴 브로치 달려 두 개 끈인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늘리고 하면서 스테이할 때 뒤 돌고 있는데 조명이 다 꺼져. 그 조명이랑 딱 돌면서 이거 치하고 있는 상태 이런 거다가 묶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말씀드려서 찍찍이로 계속 찍찍 붙일 수 있게. 오, 찍찍이 좋다. 그게 되게 빠르고 벗기도 쉽고 붙이기도 쉽고 하니까 아예 뭐 정장이면은 뭐 여기다 놓던가 아니면 넥타이인 줄 알았지만 여기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좋다. 근데 풍착하지만 이런 느낌 자세를 좀 이제 정리해봐요. 5, 6, 7, 8, 1 지금 맞아. 지금 이렇게 해야 돼. 네. 지금 이 정도 타이밍이야? 한 번에 맞아. 한 번에. 원, 둘, 셋, 넷. 원,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저희가 안대를 차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시간이 되게 촉박해서 혹시나 못 쓰게 되면은 그게 좀 제일 걱정돼요. 연습한 그 결과를 우리 보여줍시다. 네. 보여줍시다. 자, 화이팅 합시다. 네. 둘, 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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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발 잘 제발 아니 안무를 몇 년간 했던 아이돌 친구들보다도 잘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한결이는 너무 깨끗하게 잘 추는 그런 게 있어요. 박자도 너무 잘 맞추고 선이 너무 예쁜. 검정조는 작품성 있는 영화제에 나가는 그런 영화 같고 이 빨강조는 대중한테 인기가 엄청 많은 대중성 있는 맞아. 영화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안 들려서 줄을 못 잡았어. 소리가 안 들려서 줄을 못 잡았어. 한 번 들어왔어요. 둘 다요? 일단 검정조는 선곡을 안 바꿨어요. 선곡을 안 바꿨어요. 하지만 본인들의 그 간결한 디테일함과 안무는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예, 네, 정말 대단하리만큼 잘 만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만들었어요. 이거는 제 진심이고 너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반대로 빨강조는 정말 놀 줄 알고 졌다 폈다 할 줄 아는 진짜 말 그대로 용호상박이었어요. 1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솔직히 좀 자신 없었는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형들 한번 이겨보고 싶어요. 팀전 결과 보여주시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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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와! 되게 보는 거랑 다르다니까. 이야. 이야. 검정팀. 정말 감동이 밀려올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다 보이게 하고 싶어서 정말 밤 많이 샜거든요. 그게 잘 보여져서 기분이 좋고 제 스스로의 뭔가 고집이 있다고 이번에 좀 많이 느꼈다고 생각했었는데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 선배님한테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비 선배님한테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신념도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 무대를 좀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단은 본인이 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을 때 이게 맞다 아니다는 누구도 정답을 모릅니다. 그렇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셀프 프로듀싱이다 보니까 저희가 만들어낸 무대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 갑자기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널 알 일들은 다 여기 있어.
나를 바라보게 될걸 비로소 알아가게 될걸 이건 너와 나만의 스토리야 이미 알던 그 얘기 그딴 얘기 날 바라보게 될걸 비로소 알아가게 될걸 네가 열어버린 나의 모습 안에 숨겨져 저희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1등 했는데요? 지금 빨리 도망가면 용서 줄게. 너 불태웠대. 뭐야 짱! 뭐가 진 것처럼 너 술 마! 시간을 멈출래 We ain't even gonna make it to this club 나만 really knew baby but don't be down